지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NC소프트 신입사원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만우입니다.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기다리신 2020 NC 서머 인턴 서류 접수가 5월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NC 인턴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NC 인턴으로 입사해서 플래그십 제도를 통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세 분의 직무 담당자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실제 경험을 통한 생생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네, 직무 담당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NC는 학력이나 학점, 나이로 절대 지원자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NC가 영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NC만의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NC의 밸류나 업무하는 방식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직무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펙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턴 채용 과정에서도 모집 분야별로 전형 절차나 제출 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이 각각 다른데요. 이 내용은 지원자 여러분들께서 공고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엔씨는 복지제도나 사내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물론 인턴 사원분들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엔씨 카페나 라이브러리, 피트니스 센터, 병원은 모두가 사용 가능합니다. 또 엔씨는 유연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한 달 단위로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실제 운영은 부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무 담당자분들은 이 제도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부서의 회의가 예정된 코어 타임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어요. 저는 보통 아침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10시쯤 출근을 합니다. 저희도 비슷해요. 저희는 월요일 오전에 주간 업무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때를 제외하고는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조금 더 근무를 진행하고 그 이후 금요일 같은 때에는 점심을 먹고 바로 퇴근하는 편입니다. 인턴 프로그램은 7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자신만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다들 인턴 기간 동안 어떻게 근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턴 때 했던 일은 쉽게 표현하자면 AI가 학습할 입력 데이터를 가공하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해서 AI의 알고리즘이 실제로 성능이 향상됨을 검증하는 작업이었어요. 부서장님이나 팀원들께서 인턴에게도 높은 스탠다드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단순 업무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인턴 기간 동안 MMORPG 서버에 기반이 되는 IUCP 서버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저 책을 읽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멀티스레드 기반의 서버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는데요. 그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팀원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엔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었고 그저 막연하기만 했던 서버 제작을 좀 더 즐겁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게임 지표나 유저 동향 등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유저분들의 정성적이거나 또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이를 게임 회사의 언어로 번역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다들 너무 겁을 주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 인턴 프로그램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멘토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잘 해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엔씨에서는 AI 기술이 앞으로 모든 생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AI에 관한 기술력을 최고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NC는 게임 AI, 스피치, 비전, 랭귀지, 날리지 5가지 분야에서 모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정도의 논문을 내고 있습니다. 게임과 관련해서 AI 기술을 하나하나 전부 알려드릴 순 없지만 현재 NC는 AI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무 AI와 같이 게임 내에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AI를 통해 각종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게임 기획 지원과 아트 제작 지원에도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니지가 주는 강렬한 인상 때문에 생긴 인식 같은데요.
아마 질문자님은 MMORPG 외에도 다양한 장르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NC는 MMORPG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현재 도전 중에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콘솔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라이트한 게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장르에 현재 도전 중에 있습니다. 다만 MMORPG는 NC가 제일 잘하는 분야이고 다른 장르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퀄리티를 뽑아내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사업에는 정말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게임 지표를 분석해서 유저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업무도 있고요. 또 국내 게임을 해외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담당하는 업무도 있고요. 또 마케팅 채널이나 유통 채널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게임 상품, 즉 BM을 기획 개발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신 택진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NC는 NC의 길을 간다. 우리는 형식보다는 실체를 먼저 생각한다. 저는 NC의 장점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요. 어떤 틀 내에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틀 자체를 바꿔버리는 의사결정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타이틀도 많이 붙는 것 같고요. 잠깐 홍보하자면 이번 인턴 채용 과정에서도 어디에서도 하지 않은 1:1 온라인 라이브 상담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수용되는 NC만의 의사결정 문화가 저는 NC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NC는 게임 회사다 보니까 게임을 좋아하고 많이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NC의 게임만을 꼭 고집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NC가 아무래도 MMORPG 장르로 유명하지만은 현재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장르에 도전 중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게임 플레이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집 분야에 따라서는 게임 플레이 경험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곳도 있으니 지원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무 담당자분들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궁금증에 답변드리기 위해 NC 채용 홈페이지 FAQ 게시판에 질문과 답변을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지원 전에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NC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